여기는 저희 스위스 숙소고요. 그린델발트입니다. 엄청 멋있죠? 여기 구름이 많아서 그렇지 저 끝에 아이거 산도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 가방 왓츠인마이백을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제 가방부터 보여드릴게요. OFR 파리에서 사온 가방이고요. 스트링백입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하기도 했고 스위스에서 이거 메고 다니고 싶어서 샀어요. 하지만 면이 얇아서 엄청 무거운 짐을 못 넣는다는 거. 첫 번째는 유럽 여행 중이니까 이렇게 스트링으로 지갑을 연결해줬어요. 이 지갑은 일본 장인이 만든 지갑이라고 하는데 선물 받았습니다. 엄청 귀엽죠? 딱 손바닥만한 사이즈고 색깔도 엄청 다양해요.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요 안에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제가 유로를 넣어뒀어요. 헷갈리니까 여기엔 유로를 넣어뒀고 이거 되게 귀여워요. 선물하면 좋을 것 같은 귀여운 동전 지갑입니다. 다음은 제가 가방 안에 파우치를 되게 많이 넣고 다니는데 이건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는 우무 파우치입니다. 제주도 푸딩 가게예요. 제가 이번에 올 때 사가지고 온 선글라스입니다. 제가 유럽 여행 제대로 좀 남겨보려고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있는데 자꾸 까먹어서 희도가 알려주고 있어요. 몇 장이나 찍었어? 지금 이거 하나는 다 썼고 29장 남았네요. 여행이 반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아껴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추천. 두 개 사들고 왔거든요. 이 안에는 여권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새소리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희도랑 같이 샀던 키버포 키티 버니 포니 거기서 산 파우치고요.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손바닥만 하고 완전 귀여운 거 희도가 선물로 줬어요. 머리빗인데 탱글 엔젤 겁니다. 너무 귀여워. 앞머리 빗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저번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템버린즈 손소독제. 근데 이게 향이 강해서 뭐 먹기 전에는 잘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적 있었던 향수 공병인데 파리에서 산 분리 향수를 담았는데 그게 흰색이더라고요. 향이 너무 좋아요. 무슨 향인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이끼 향이라고 하셨던 거 맞아. 이끼 향인데 그게 향 이름을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렇게 향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공병 진짜 좋아요. 이 꼬다리로 이렇게 쭉쭉쭉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완전 추천드리고 제 필수템 입 텁텁할 때마다 두 방씩 뿌려주고 있는 구강 스프레이고요. 이거는 립밤인데 사실 잘 안 발라요. 너무 건조할 때만 바르고 있는 바이오더마 립밤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그냥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받은 물티슈예요. 근데 까먹고 맨날 못 찾아요. 있는지도 몰랐어. 이거는 너무 더러운 화장실에 갈 때 쓰는 리퀴드 소비인데 조그만한 비누예요. 진짜 귀여워. 응, 귀엽지. 예전에 그 어드벤트 캘린더 뜯을 때 나왔던 건데 까먹고 항상 안 씁니다. 까먹 파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런던에서 사온 조그만한 에코백인데 밖에 다니다가 뭘 사면은 여기 안에 넣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장바구니처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이고요. LG 톰프리 이어폰이에요. 요거는 안에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요? 안에 UV 나노 케어 기능이 있어서 엄청 깔끔하게 소독해서 쓸 수 있는 거라 유럽 여행 중에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파우치는 제가 액세서리 샀을 때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파우치들 더러워지면 새 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잘 보관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무선 고데기. 지금 한 칸밖에 안 남았는데 충전해서 C타입으로 쓰는 거고 엄청 빨리 따뜻해지고 고데기도 잘 돼요. 이거 완전 추천. 제 주변 사람들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여드리는 논픽션. 논픽션 핸드크림이고 상탈 크림이에요. 선물 받았던 거. 근데 이건 쓰면 쓸수록 꾸깃꾸깃해지는 게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요즘 좋아하는 에뛰드 픽싱 틴트. 요즘에 다른 거 쓰다가 이거 다시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엄청나게 고정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입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이거 발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밀착력이 되게 좋아. 조그만한 휴지.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 그리고 유럽 너무 햇빛이 쨍해서 이거 들고 다니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선스틱. 이거 바르기 진짜 편해요. 그래서 손이 너무 까매져가지고 열심히 바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저는 얼굴에 써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알약이 떨어져 있네요. 이젠 식세이프. 이거 까먹 상자에 넣고 다닙니다.
히도가 팔을 다쳤기 때문에 제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크리스틴 프로젝트라는 브랜드의 가방이고 스크래치에 좀 강한 그런 재질이라 딱 여행 갈 때 쓰고 싶어서 사서 아껴놨었어. 뭔가 포인트 되고 예쁜 것 같아. 열어볼까요? 네. 앞주머니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 그래서 파리에서는 나비고 패스를 넣고 다녔고 그랬구나. 지금은 짐 열쇠를 넣고 다니고 있어. 짐 열쇠 있어. 맞아. 여긴 약간 자잘한 거 넣는 곳인데 잘 쓰고 있는 루나 쿠션. SS 수분광 팩트. 촉촉해서. 이건 파리에서 산 분리 립밤. 예쁘다 예쁘다. 그냥 고체 립밤인데 되게 꾸덕해가지고 나는 립 바르기 전에 약간 프라이머처럼 한번 바르고 있어. 여기도 역시 필수템 다이소 휴지. 미니 휴지. 오 좋은 거 쓰네. 이거는 얼마 전에 선물 받은 립인데 되게 촉촉해. 무슨 색이야? 661번. 661번인데 엄청 예뻐요. 근데 이게 유명한 색은 아니고 직접 가서 테스트해보고 역시 테스트해봐야 돼. 그치? 좀 마음에 드는 거 샀어. 그리고 간호간호가 물 잘 흘리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챙겨다니는 물티슈. 처음엔 놀라다가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맞아. 제가 준 거다. 맞아. 제가 이거 선물해주니까 엄청 잘 발라서 엄청 뿌듯해요. 향이 좋아요. 이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립이야. 11번이야 이게? 약간 핑크레드? 또 선물 받아서 아주 잘 쓰고 있어. 선물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걸까요? 이거는 거울입니다. 한쪽은 일반 거울이고 일반이고 한쪽은 조금 확대. 한쪽은 확대. 보이시죠? 이게 한국에서 약간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유명해져가지고 구하기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도는 파리에서 외숙모 드릴 거 사왔어요. 뒤에는 좀 더 중요한 걸 넣고 다니는. 아 몸에 가까우니까? 우선 원래 쓰던 아이폰. 핸드폰에 스트랩을 잘 걸고 다녀서 저희는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비록 인종차별은 당했지만 무엇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머리끈을 꼽아갖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에 카드 넣는 데도 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가지? 응. 엄청 가볍네. 너가 진짜 보따리 상이어가지고 무거운 거였어. 여기까지 저희 왓츠 인 마이 백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아 추워. 너무 멋진 이 숙소도 영상 중간에 나올 거예요. 필름 인화하러 왔어. 이건 이제 제 필름 카메라 필름지입니다. 이것도 기념으로 두고 싶어가지고 받아왔어요. 아니 제가 유럽 여행에서 너무 예쁜 걸 많이 찍어가지고 이걸로 뭐 그립톡이나 키링 같은 거를 좀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고 괜찮으면은 구독자분들께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걸로 만들지 고민이어가지고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는 스위스예요. 스위스 공원. 요거는 베네치아에서 찍은 거. 너무 귀엽죠, 애기들. 이건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서 찍은 건데 물이 너무 표현이 잘 됐죠. 한번 쫙 볼게요. 여기는 필름 사진들이에요. 필름 사진들은 인화를 많이 했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처음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죠. 너무 예뻐. 이건 디즈니랜드인데 진짜 잘 나왔죠. 필름 카메라 색감 너무 예뻐요. 만들어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안녕. 사진들로 주문 제작한 것들이 와가지고 찍어보려고 켰어요. 제일 먼저 그립톡. 저는 이렇게 볼록한 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반구 형태로 된 걸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윤슬이고 이거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정원인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거 두 개는 에어팟 케이스예요.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인데 앞면은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뒷면은 같이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작은 것도 귀엽죠? 여기가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 이것도 뭔가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서 더 예쁘고 반짝반짝해서 색감이 더 진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문진입니다. 이거는 휴지나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위에 올려놓는 반구 문진인데 이것도 귀엽죠? 이거는 직접 사용할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가지고 조금 더 주문 제작을 맡겨보고 싶어요. 전 투명 케이스는 항상 신지모로코 써가지고 미리 시켜뒀어요. 이게 엄청 튼튼한데 투명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 그립톡이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붙이고 나가려고요. 오늘 희도 만나러 가는데 희도도 엄청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희도랑 만들어보고 잘 나오면은 여러분들께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딱 정중앙에 붙여줄게요. 이런 것도 떨리는데. 이렇게. 귀엽다. 동그래도 그립톡이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네. 왜냐면 오래 쓸 거니까. 연줄로 줄게. 그래. 원래 사려고 했는데 비싸더라고서 참았는데 집에 와니까 이게 있었어. 진짜 신기해. 언니 써보라고 하나 줍니다. 와우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희도 진짜 좋은 친구야. 자연 아빠도 주고. 너무 예뻐. 예쁘다. 제가 이 그립톡을 만들고 한 2-3주 동안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려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주문해봤습니다. 에어팟 케이스는 가족들이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짱짱하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퀄리티가 진짜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드리려고 새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 희도가 만든 건데 런던 하이드파크 사진으로 만든 케이스인데 진짜 너무 예쁘죠? 희도가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라고 하나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에어팟 케이스는 이렇게 세 개를 제작해봤는데 이거는 프로고 이거 두 개는 에어팟 1, 2가 호환되는 겁니다. 에어팟 3는 아직 안 만들어봐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고요. 그립톡은 8개를 준비했는데 베르사유 그립톡 4개랑 윤슬 그립톡 4개입니다. 이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투명한 그립톡 안에 예쁜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쭉 당겨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선물만 하나 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직접 인화한 사진도 같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벤트 폼 들어가시면 제가 사진을 올려뒀을 거예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시면은 제가 짧은 메시지도 같이 적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립톡 부착하실 때는 최대한 꾹 눌러주시고요. 이게 좀 특이하게 반구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충격이 가해지면은 뜯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억지로 떼볼게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처음에 제품 안에 들어있는 이 빨간 색깔 스티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빨간 스티커는 엄청 강력한 스티커라서 한번 붙이면 안 떨어져요. 이쪽 면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방금처럼 이 반구가 떨어졌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면을 떼고 붙여주시고 이 빨강 색깔 부분도 떼주시고 이 위에다가 다시 반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면 다신 안 떨어집니다. 좀 더 뭔가 볼륨감이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안에 있는 빨간 스티커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에어팟 케이스는 처음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위쪽 뚜껑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은 그냥 꾹 껴주시면 되고 윗부분은 혹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양면 테이프를 머리 위쪽에다 붙여준 다음에 이 뚜껑을 다시 씌워가지고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스위스 공원은 쨍한 연두색이라면 런던 공원은 뭔가 차분한 숲 색깔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빈티지한 사진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